할렐루야. 아,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사장 때문에 건너뛰었고 한 번은 또 잠시 우리 가나안 교회에 쉼이 있어서 건너뛰었고 그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뵀더니 오늘 아주 특송하시는 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아주 뭐 젊은 시절 프로였던가 봐요. 발박자를 착착착 치면서 모니터를 여기 한번 봤다 저기 한번 봤다 아주 그냥 무대를 많이 서보신 분 같아. 아무튼 찬양 가사부터 찬양에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에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질병이 제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아픔이 되었든 고민이 되었든 답답함이 되었든 우리가 믿을 때에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돈은 우리를 점점 억제입니다. 벼슬로도 안 됩니다.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믿을 때 믿음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되겠는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진실함을 더해야 하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믿어봐야겠는데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분처럼 나도 장로님처럼 나도 안수 집사님처럼 나도 옆에 있는 이 친구처럼 믿음이 좀 불부터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인 걸 알겠는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될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될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잘 믿어야 되겠는데 열심히 뜨겁게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맛을 알아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맛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을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나도 한번 뜨겁게 나도 한번 열심히 나도 한번 제대로 정말 멋지게 한번 믿어봐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냥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도 아니고 의무적으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내보내는 믿음이 아니고 진실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신앙생활에
맛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맛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절대로 옆 사람이 뭔가 맛있는 걸 먹습니다. 모든 한국 국민이 대개가 다 좋아할 만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그리 비싸지 않고 손꼽으라 하면 라면일 것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라면을 먹으면 대개가 나도 먹고 싶어요. 나도 젓가락 한번 이렇게 침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라면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을 먹으면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베트남 쌀국수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면 라면 먹고 싶은 만큼 내 마음이 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면 맛은 내가 정확히 아는데 베트남 쌀국수 맛은 잘 몰라. 궁금해서 젓가락 한번 대볼지는 몰라도 군침이 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맛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해보려고 하면 신앙의 맛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감각적인 선물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 그런가 하면 입을 주셨고 입안에 혀를 주셨어요. 이 혀가 하는 역할이 기가 막힙니다. 크게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하나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걱우걱 먹어야만 한다고 하면 사는 재미가 우리 사는 재미 가운데 분명히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옛부터 식도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즐거움. 이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삶의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하루 일과를 열심히 지내고 흘린 땀을 깨끗하게 샤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 아니, 술 말고 삼겹살에 소주 말고 그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그 기가 막힌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 상에 앉았을 때 입안에 군침이 돌고 야 얼마나 행복해요. 그 짧은 30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에서 느끼는 맛의 감각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 어떤 맛이 있나요? 대체로 예, 단맛이 있을 수 있고 신맛이 있을 수 있고 짠맛이 있을 수 있고 쓴맛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매운맛, 떫은맛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맛은 딱 이렇게 네 가지만 존재합니다. 쓴맛, 신맛, 단맛, 짠맛 이것만 맛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매운맛은요, 떫은맛은요 그건 맛이 아니고 신경 자극의 효과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가? 기원전 300년대를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썼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영혼론이라는 책이었다고 그래요. 그 책 안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맛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해 놓았고 그로부터 2000년 세월이 넘도록 맛은 네 가지로 존재했습니다. 매운맛, 떫은맛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신경체계에 오는 자극의 현상이다 해서 맛에 넣지 않았는데요. 한 2000년쯤 지난 1908년에 일본 사람 이케다 키쿠아에라고 하는 사람이 해조류에서 야 이거 기가 막힌 맛이다 하고 뽑아낸 맛이 있었습니다.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식료품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가정주부들이 조금만 가미를 하면 음식 솜씨 없던 내 아내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게 하루아침에 야 너 요리 배웠냐? 너 오늘 요리 학원 갔다 왔나? 아니 요리책 샀나? 하고 물을 만큼 맛이 확 달라지는 기가 막힌 맛을 발견해 냈다고 하지요. 그 맛이
감칠맛, 조미료를 만들어서 조미료에서 내는 맛, 감칠맛. 그래서 1908년 이후에 맛은 다섯 가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삶에. 그런데 그냥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 안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이 다섯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우걱우걱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꼭꼭 씹어가면서 혀를 이렇게 굴러가면서 입안에 들어가 있는 삼겹살의 그 고소한 맛, 그 파절이의 그 짜기도 하고 그 향한 맛, 그 다음에 마늘이 톡 쏘는 맛,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아주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껴야 맛있는 것처럼 또 음식의 맛을 알아야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것처럼 신앙도, 신앙생활도 맛을 알아야만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맛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맛은 본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르침에 의해서 하는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본능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신앙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70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해보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 모두 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뒤로는 다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갔다 그러고 나무랄 요소도 있고 탓할 요소도 있겠으나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누구라고 해서 나는 절대 안 믿어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많이 가진 자나 그냥 노숙하는 사람이나 오래오래 장수하는 사람이나 또는 지금 힘든 몸의 건강을 안고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기대려고 합니다. 믿을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신앙은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 졸리면 자야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졸릴 때의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졸리면 자야죠. 본능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본능입니다. 맛을 느끼지요. 본능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억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신앙은 더더욱 억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멱살을 잡고 갔다가 앉혀놓고 예배 드려! 그런다고 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한테 멱살을 잡고 11조 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요소가 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능적인 것을 발견하면 맛을 아는 것이고 이 본능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까지 맛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합니다. 야,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 안에 있던 본능을 내가 몰랐던 것이지. 요즘 뭐 개고기 먹으면 참 뭐 좀 말이 많지요. 근데 옛날 한때 너 개고기 먹을 줄 알아? 야, 벌써 다 먹으라. 아, 나 못 먹어. 고기라고 속여서 먹었더니 야, 이거 맛있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 안에 있던 본능을 몰랐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본능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맛을 보기 전에는, 맛을 알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그것. 바로 신앙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능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본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느냐? 잘못된 것으로 향하느냐? 의미 없는 곳으로 향하느냐? 향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향하느냐? 바르게 향하느냐, 제대로 향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믿고자 하는, 믿어야 할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참 믿음, 참 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이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신앙의 맛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또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그 중에 하박국 선지자를 우리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닙니다. 이름이 희한해가지고 하박국, 하박국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특이한 앞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등장은 좋은 의미로 등장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쏘아붙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하박국을 시작하는 1장 2절 이하의 기록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내게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쪼들려 있는데 나를 전혀 안 돌아보십니다. 어찌하여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시고 어찌하여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죄 가운데 헤매이는 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잘되고 잘 살고 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없네요.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로 하박국이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도전장을 던지며 등장합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180도로 바뀌는 모습을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180도 바뀌었지요?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죄인이 어찌해서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저 악한 자가 어찌하여 편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항변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180도 변한 모습 길게 나열할 필요 없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등등으로 길게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한 구절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백가죽이 등가죽에 들러붙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가나안 교회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 어떤 삶의 오르고 내리막을 통하여서 지금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다 하는 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백가죽이 등가죽에 들러붙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180도로 그 신앙의 모습이 바뀔 수 있었는가? 신앙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맛을 모르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외칠 수밖에 없지요.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맛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에서 우리도 내가 맛을 아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맛이 있는데 짠맛, 신맛, 매운맛 이런 거 말고 알아야 할 맛 바로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80도로 신앙의 체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도전적으로 항변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4절에 선언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대로 바꾸가 그런 소리 하지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이 말씀의 맛을 몰랐을 때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없다고 의심하고 하나님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은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무슨 의미입니까? 옆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거나 말거나 친구가 복되거나 말거나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는 너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성도는,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잘된 거 보고 안된 건 보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 빠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줄의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똑같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도 오늘 똑같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은 어김없이 지켰고 몸이 아무리 아파도 어디에 누구 결혼식이 있어도 나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나는 내가 번 돈에 정확한 11조 예물을 드렸고 거기에 더하여 감사 예물을 드렸고 거기에 더하여 건축헌금을 드렸고 목사님이 어디 가신다면 교통비를 드렸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벌어서 술 마시기 바빴어요. 그냥 교회는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형식장 가서 앉았다가 벌은 돈의 절반은 도박으로 절반은 술로. 그런데 저 친구는 로또를 맞아버렸어. 아이고 배 아파 죽을 노릇이네. 신앙생활 안 되지요.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현상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그 은혜의 믿음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의 맛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맛을 느끼기에 충분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만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겠다. 얼마나 맛이 좋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 힘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정말 우리 안에 맛을 알만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맛을 알면 어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맛을 알면 어찌 안 믿을 수 있어요? 이야, 이것 봐라. 내가 하나님 믿을 때에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친구지간에 얘기를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야 뭐 그까지 끄까 그래 예예 집어쳐 그러면 마음이 더 실망됩니다. 속으로 네가 친구냐 다시는 나한테 연락 안 한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야 너는 할 수 있잖아. 천하에 김개똥이가 그까지 갖고 그래 야야 친구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뭐 돈으로는 못 도와줘도 네 옆에서 내가 그냥 힘은 내주고 어려울 때는 전화는 받아줄게. 힘내고 한번 해봐. 이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도 내게 힘이 될지언정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맛을 알면 어찌 안 믿을 수 있나요?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 많습니다. 분명한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의 맛을 우리가 알면 믿지 말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지 말라 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나요? 제게서 하나님 빼면 뭐가 있나요? 제게서 교회를 빼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온갖 고통 받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맛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시절에 뭐 제대로 해본 거 있습니까? 있겠지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뭘 하든지 제대로 한번 해볼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정말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면 손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아니죠. 다시. 원 문장은 그거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근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손해니라. 그렇잖아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손해예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낭비예요. 제대로 믿어봅시다. 정말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주신 말씀의 약속 붙들고 우리 한번 멋지게 믿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4편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인생 끝났지요. 뭐 이제 뭐 결혼이라고 했는데 장인한테 쫓기고 그 옆에 붙어서 온갖 몸종으로 다 했는데 왕한테 쫓기고 아무튼 있을 곳이 없어 도망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살기를 남의 나라 왕 아비멜렉 밑에 가가지고 미쳤어요. 나는 미쳤어요. 이러고 살기를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는 중에 이 본문의 찬양시를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 멋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아니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으면, 하나님을 다윗처럼 섬기면 우리도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복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라. 이 말씀을 벗어나면 봤지. 저 악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 봤지. 아, 왕이 어떻게 되는가 봤지. 이 말씀대로 해라 봤지.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가 봤지. 요셉이 어떻게 되는가 봤지.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봤지. 그렇게 넣어도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압시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승장구했는지 압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 기도. 기도 또한 기도의 맛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단순한 것 아니지요. 지금 제가 전도하고 싶은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매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 사람의 신앙이 무슬림이에요. 난 처음에 그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해서 한국 사람 맞아?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어디서 왔어? 키르기스스탄에서 왔다는 거예요. 키르기스스탄? 그런 나라도 있었나? 내가 가방끈이 짧은 건 뭐 그리 짧진 않은데 어떻게 몰랐지? 아 맞아 맞아.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그 올림픽 할 때 그 키르기스스탄 들어왔어. 맞아 맞아. 아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지. 그렇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게 우리하고 똑같아. 한국 사람 똑같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키르기즈나 똑같아. 그런데 이쪽 나라의 신앙 체계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딱 시간 되면은 전화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흉내도 못 낼 이상한 소리. 소리가 나요. 처음에 야 이거 무슨 소리냐?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 그럼 한 5분 있다가 나타나요. 뭐 하고 왔냐?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돌아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와. 그래서 물었어요. 야, 니네는 담배 피우는 건 죄가 아니냐 그랬더니 술은 죄인데 담배는 죄가 아니래. 그 무슨 논리냐 그랬더니 술은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담배는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한대. 뭐 하여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정확하게 기도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야, 그래.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 그리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런 거라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우리 주기도문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도신경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하루 5번 사도신경을 외워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5번 주기도문을 외워라. 아니 두 개를 다 해라. 뭐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 더 길게 옛날 뭐 우리 주일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뭐 어느 교회든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한 장을 다 암송하는 거. 특별히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한 장 다 암송하는 거. 하루에 5번씩 그걸 암송해라.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하루에 5분 울리게 알람 맞춰놓고 시간 되면 가서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거 하루에 5분 하라면 어렵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 보고 하루 5분 기도하라 그러면 참 힘들어요. 왜?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일단 붙들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짜야 되는 줄 알아. 주여! 부르고 목이 시도록 외쳐야 되는 줄 알아. 기둥뿌리를 뽑아채게 되는 줄 알아요. 10분 기도하고 일어서면 야 그걸 기도라고 했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 적어도 한 30분 1시간은 막 해. 얼마나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눈 감고 한 30분 거기다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 힘들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 보고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하고 하라 그러면 못한단 말이지요. 힘들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의 기도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 5번 하는 기도를 대단하다고 볼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두고 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친구를 내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내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걔가 궁금하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은 자꾸 교회 오라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 친구가 우리 교회도 왔다 갔다 해요?
교회에 와서 뭐 한번 오라는 말을 한마디 안 해요. 야, 교회가 뭐 그렇게 싸구린 줄 아냐? 야, 무슬림, 야, 네 오고 싶으면 오는데 올 때는 반드시 나한테 얘기하고 안수받고 회개하고 와야 돼. 그랬더니 탁 토라지더라고. 회개라 그러니까. 그 깊은 뿌리를 가지고 아마 거기도 못해 지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전도를 하긴 해야 돼. 얘기를 끌어낸 본질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하루에 다섯 번씩 시간 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다. 아마도 우리처럼 한 기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의 주기도문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마도 주기도문 같은 어떤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하루에 세 번, 다섯 번 쭉 밥 먹을 때 세 번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때는 저도 그래요. 내가 사물을 늘 약올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야 밥 먹자 그러면 아 먹읍시다 하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시작을 해. 너 뭐라고 기도했냐? 방금 이랬지? 뭐라고 기도했냐? 그럼 사물 딱 그걸 꼬는 거 있다가 내가 어쩌다가 하고 보면 목사님 이랬지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루에 세 번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어 감사하고 에? 맛을 느낄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 감사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진지하게 진솔되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밥 먹을 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하물며 우리가 쭉 하고 하는 기도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 더욱이 대표기도는 왜 그렇게 대표기도 시키면은 옛날 일입니다. 제법 그 뭐 사회적으로 위치가 괜찮은 사람의 부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아 제법이 아니라 대통령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짱짱한 사람이지요. 남편은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냥 바쁘니까 교회를 못 온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러고 부인은 매주 참석을 했어요. 그 이제 하다가 내가 어느 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못한대 못한대 아예 안해요 안해요. 다음 주일 오후에 그냥 못한다는 사람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뭐 예배 중에 목사님이 시키니까 기도를 했지요? 했는데 그냥 부벅대다가 그냥 앉았어요. 난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 목사님 못한다니까 하고 웃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의 그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요. 이사를 가서나 그런 경우로 안 나오는 거 말고 그냥 그렇게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에는 교회의 문제를 핑계로 삼습니다. 목사님의 문제를 핑계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들을 게 없다고 그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었지요. 아, 나중에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슈퍼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요? 사실 제가요. 기도 그렇게 하고 창피해서 못 나갔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사회적 지위이 있는데 우리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작은 교회였으니까 몇 안 보이는 곳에서 예. 차는 삐까뻔치 좋은 걸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를 버벅대고 끝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까? 그러니 안 나왔는데 내 기도 못해서 안 나온다는 못하고 목사님 핑계대고 안 나온 거지. 아무튼 간에 기도는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대표기도 힘든 이유는 평상시 내가 기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가 내 입에 안 붙어 있으니까 이랬으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전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으뜸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질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으로 뜨겁기는 막
불부터 뜨거운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디 가서 부처 앞에도 엎드리고 우상 미신 잡신에 가서 엎드리고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뜨거움만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냉철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제대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맛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해봐야 기도의 맛을 알지요. 모순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기도의 맛을 알려고 하면 기도해봐야 합니다. 기도의 맛을 알기 위해 기도해보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거를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내게 이따만한 것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잘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 작은 거, 쉬운 거, 그거부터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 집 앞에 소나무 하나 심어놓고 매일 그걸 넘어다니면 소나무가 창대만큼 크도 넘어다닐 수 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만 들었나 봐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집 앞에 요만한 나무 하나 심어놓고 매일 넘어다니면 뭐 못 넘어다닐 게 뭐 있겠어요. 넘어다닐 것 같아요 그냥.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종이가 저기 떨어졌어요. 주셔야 되겠는데 주여 저걸 죽게 주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셨어. 기도하니까 되네. 맛을 알아야지. 쉬운 것부터 가벼운 것부터 얼마든지 되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다가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되네. 이게 내 안에 붙어 살아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맛을 아니까 큰 것도 구하게 되고 큰 것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결정체는 인내거든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가르친 말씀의 뒤에 여호와는 인애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참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곧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랫동안 누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말거나 죄를 범하거나 말거나 2000년 이상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인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인내입니다. 기도하였느냐? 기다려라. 1년, 10년, 네 평생을 기다려라.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목사님으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 고아원의 아이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날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에 뮬러 목사님이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거야,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중에 집사가 쫓아 들어와서 목사님 바깥에 좀 나가보시지요 해서 나가보았더니 그 옛날에는 우유를 수레가 운반하고 있었다고 그러지요. 우유를 운반하던 수레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애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밀어냈더니 우유 운반하는 사람이 그냥 아이들에게 우유를 다 공급하고 갔다. 뮬러 목사님 기도의 응답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뮬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안개가 너무너무 자욱해가지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인 상황에서 목사님은 그냥 무대포로 건너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 걷는 백길 나는 가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줄 줄로 나는 믿어. 하고 들어갔더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밀로 목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밀로 목사님이 평생을 두고 기도했는데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살아가는 어릴 적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그 기도의 목사님도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구나. 그런데 웬걸 몇 년 뒤에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 부흥회에서 외치는 부흥사의 메시지, 여러분 나는 밀러 목사님 기도의 응답입니다. 밀러 목사님이 친구로서 나를 그렇게 전도하였는데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그 기도 따라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를 믿어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인내가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때문에 큰 것부터 큰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맛을 알아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맛을 보게 되면 정녕 우리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너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슬슬 풀었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 본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밤에 나무에 매달아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면서 가로등을 만들었던 네로 황제 시절을 넘기면서 어떻게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도 떠날 수 없는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던 일들이었는데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함께 하시다가 자기들 눈앞에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올려 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면은 우리 눈으로 보았다면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면은 너 믿으면 죽인다 해서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맛을 보았는데 맛을 아는데 안 믿을 수가 없지요.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120명이 복음을 전하여 오늘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요?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 응답의 맛을 보면 정말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10억 죽게 해도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해도 예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맛을 모르면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맛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맛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임금 밑에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동냥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녕 우리 믿음의 맛을, 말씀의 맛을, 기도의 맛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정말 제대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가나안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